이번에 해경이 공개한 구조 동영상을 보면 바다로 뛰어든 일부 승객들은 구조가 됐습니다. 하지만 동영상을 보면 갑판이나 선실 밖으로 나와 있던 승객들이 거의 없었습니다. 승무원들이 탈출 안내 방송을 하지 않은 사실이 더 뼈아프게 느껴집니다. 박소정 기자입니다. 1, 2, 3 경비정이 세월호에 다가갔을 때 기울어진 배의 갑판이 텅 비어 있습니다. 잠시 뒤 선원 몇 명이 먼저 빠져나와 구명보트에 오릅니다. 배는 시시각각 바닷속으로 가라앉습니다. 일부 승객이 배 아래쪽에서 헤엄쳐 나오는 모습이 보입니다. 이렇게 바다로 뛰어든 승객들은 대부분 구조됐습니다. 배 안에 갇힌 승객도 일부 구조됐습니다. 해경이 조타실 아래쪽 선실에서 창문을 두드리는 승객들을 발견하고 망치로 창문을 힘겹게 깨트립니다. 그러나 이렇게 구조된 승객은 극히 일부. 유리창 깨는 도중에 급박한 상황이어가지고 우리 직원 한 분이 팔을 다쳤어요. 구조된 승객 중에 한 분이 그 망치를 뚫고 도와주어가지고 깨뜨린 겁니다. 안에 있던 승객 6, 7명 정도를 구출해 낸 겁니다. 나머지 300명 가까운 승객들은 배 안에서 한없이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. 움직이지 말고 대기하라는 안내 방송을 충실히 따른 사람들은 결국 차가운 바다에 갇히고 말았습니다. 선박 밖으로만 나와 있었어도 거의 많은 인원을 더 구할 수 있었을 건데,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, 저한테 조금만 시간이 더 주어졌더라면 더 많은 인명을 구하고 싶었었던. 사고 당시 구조 상황이 속속들이 밝혀질수록 엄청난 희생을 초래한 선실 대기 방송이 더욱 한탄스럽습니다. YTN 박소정입니다.